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직 유명 해적, 현직 휜둥이, 날두님의 아이템을 한번 빌려보았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날두님이 이미 아이템을 두 개를 팔아버렸기 때문에 손과 신발은 제걸 썼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손과 신발 그두 개만 합쳐서 250방에 950이었나? 250방에 950이 플러스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걸로 따로 썼습니다. 150 90방에 150 90방짜리 두 개를 꼈습니다. 자, 빌린 아이템은 네 개인데 이두 개는 이미 팔려서 없대요. 자, 첫 번째. 백은 투구, 490, 105방. 융복계갑, 710, 145방. 강화계 이볼그, 186공, 41방. 계량 육두삼략, 510, 41방. 이것만 봐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아이템들인지 알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검술과 은검이 올라가고요. 돌격 올라가고 수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백병 위주의 스킬들이 올라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아이템을 빌렸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공방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서 원래는 450공, 460공 정도 되고 아 470공 정도 되고 방어로는 이제 한 550쯤 될 거예요. 아, 550더 되겠다. 한 500, 한 560, 70 정도 더될 겁니다. 네. 어쨌든 한번 빌려봤고요. 그다음 스킬 트리는 육상전으로 4개를 꽉 채워봤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공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와주실 루카스님 어딨어요? 자, 일단은 한번 물어나 보자. 이거 장비 얼마 정도예요? 하나당. 자, 이게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쓰는 장비입니다. 자, 명코 10공에 115방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그리고 강개볼 171공에 방어 10방입니다. 자, 186공에 41방. 와우. 자, 강개볼 12, 개육도 10, 융복 6.5, 그 다음 백은 4.5. 그게 현금이죠? 자, 현금으로 12만원, 10만원.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거 파는 건뭐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융복계갑 제 임페리얼 로브인데 40공에 151방이에요. 하지만 공방 차이 보이시죠? 공격력 방어력은 이게 높은데 공격력은 이게 높은데 방어력은 제게 높습니다. 그다음 백은 투구는 아까 보여드렸고, 그다음 강개벌 보여드렸고, 개육도 51공에 41방. 저는 10공에 10방입니다. 이게 제가 끼는 장비예요, 이것들은. 그리고 이거는 이분이 끼는 장비고요. 자, 그럼 한번 이걸 끼고 싸워볼게요. 풀셋 낀거 맞죠? 자, 보이시죠? 751공에 727방. 와, 데미지 봐, 미쳤다. 공방 몇이에요? 전투 공방? 자, 원래 장비였으면 이거보다 더 세야 됩니다. 자, 그리고 360방에 152공이네요. 360방. 장갑 뭐예요?
자, 그러면은 굉장히 드문 일이지만 제가 제 장비를 한번 빌려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비 빌려드릴 테니 입어보세요.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장비를 빌려준다는 거는. 왜냐면 이거 옛날에 친했던 해적분이 접으면서 저한테 남기고 간 유산이거든요. 자, 방어 486에 공격력 237. 잠깐만, 내가 장비가 더 있을텐데. 잠깐만 500방어 맞춰보자. 그건 아직 내가 약해서 안 돼요. 뭐 하나 올려보세요. 아주 다 낀 거야?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 500이에요. 저는 아직 좀 약해요. 전 전문 전투러가 아니기 때문에. 자, 55댐 들어옵니다. 자, 100댐 들어가. 와, 미쳤다리. 와, 미쳤다. 데미지 미쳤다. 와. 와, 데미지 미쳤다. 날조하지. 이거 들고 잠시 콜로세움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자, 데리고 한번 콜로세움 가볼게요. 아, 잠깐만. 그 전에 덤벼라, 김날두. 야! 한 방에 데미지 700? 190. 150. 와, 치라는 거 봐. 비겁하다. 야, 이게 여러분 적의 컨트롤이에요. 제 백병 컨트롤인데, 아, 백병이란다. 저게 그 뭐냐, 위에서 하는 컨트롤. 아, 뭐라 그러죠? 저 할 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되게 잘한다 진짜. 아 치료하지 마! 아 의심까지 쓰네. 예 네, 맞아요. 이거 정확하고 제대로 쓰는 거예요. 야 피 6! 피! 되게 잘하지. 나중에 저거 배울 거예요. 정말 할 줄 모르면 농락당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봐봐, 찌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뜨죠. 잡았다. 자 그럼 데리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이동!